신선한 코인 정보통 한국 대표 블록체인 미디어 코인리더스 박수영 기자입니다. 8월 4일 오늘은 시가총액 3위 암호화폐인 리플의 가격 전망을 알아보도록 해요. 시가총액 2위 암호화폐인 이더리움이 2주 전 빠른 상승세를 보인 이후 리플도 이더리움 랠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. 실제로 리플은 최근 며칠 사이에 30%가량 가격이 치솟으면서 주요 암호화폐의 실적을 능가하고 있죠. 4일 오후 3시 23분 코인마켓캡 기준 글로벌 리플 시세는 24시간 전 대비 3.42% 급등한 $0.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 같은 시간 이더리움도 2.2% 상승하며 $400 회복을 목전에 두고 있죠. 이날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는 리플 매수 세력들이 전날의 우유부담함에서 벗어나 상승세를 재개하고 있다. 만약 리플 달러화 페어가 $0.34 이상에서 거래되면 상승폭은 $0.4로 확대될 수 있다. 반면 $0.28 아래로 떨어지면 더 깊은 조정에 직면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. 글로벌 금융미디어 FX 스트릿은 기술적으로 강세장이 자리를 잡으면서 단기적으로 리플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매수 세력들이 $0.3 이상의 가격만 유지하면 $0.5 선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진단했죠. 특히 암호화폐 리서치 회사인 블랙파이어의 기술 분석 책임자는 트위터를 통해 리플은 현재 기술적으로 장기 강세 신호를 보내고 있어 장기적으로 3배 이상 상승할 수 있는 진짜 기회를 얻었다며 리플은 매크로블런, 즉 황소장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전했습니다. 이더리움과 함께 시작된 리플의 상승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계속 지켜봐야겠네요. 코인리더스 박수영 기자가 들고 온 오늘의 코인 뉴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